민족 풍선껌. 준비 시작. 나한텐 못 이긴다니까. 얘들아, 어? 여기서 뭐해? 쟤 너 얼굴이 왜 그래? 룬한테 또 졌어. 비키, 너도 풍선껌 크게 불기 내기 할래? 요즘 유행이잖아. 풍선껌? 미안하지만 벌써 다 팔렸어요. 네? 전부 다요? 그래, 요즘 엄청 유행이잖니. 꼭 사야 하는데. 다른 가게로 가봐야겠어. 좀 어려움. 잭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게 뭐야? 덩크 슛! 아니, 떨어져!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바닥에 버린 껌딱지로 만든 끈적끈적 폭탄. 온 마을을 껌딱지로 만들어주마. 뚱뚱치킨 출동. 네, 레오 박사님. 너희들은 또 언제 붙은 거야? 똑바로 하지 못해. 마을에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 저긴 제기 다니는 학교예요. 론, 얘들아.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아래아래요. 아주 좋아. 이젠 마을 쪽으로 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볼까. 당장 멈춰. 대학. 레오 박사, 이런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학교가 온통 엉망이 됐잖아! 이 재미있는 걸 왜 그만두냐? 너도 맛 좀 봐라! 도망쳐도 소용없다. 계속 피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 총을 빼앗아야겠어. 간다. 언제부턴 거지? 걸려들었구나 슈퍼잭. 어떠냐 끈적끈적 폭탄 마신. 포기할 수 없어. 미로 맞아봐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발명품이 쉽게 끊어질 리가 없지. 이번엔 내가 이겼다. 어려 어려. 발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의 기초 대사량을 키워서 끈적끈적 껌에서 탈출하자. 몸의 기초 대사량을 키우려면 아스파라거스가 필요하지. 아스파라거스의 섬유질, 올리브오일의 불포화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담은 아스파라거스 한 단. 하! 올리브오일 9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려주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어? 아하! 아, 냠냠 파워! 하늘로 날아올랐잖아. 슈퍼 냠냠 파워! 그렇다면 큰 풍선감으로 해치워주마! 뭐하는 거야? 지금이다! 자, 받아라! 이게 뭐야? 슈퍼 냠냠! 비키, 구두는 괜찮아? 몰라. 아까는 미안했어. 앞으로는 아무데나 껌을 뱉지 않을게. 이번엔 용서해줄게. 그런데 론은 어디 있어? 얘들아. 론! 너 얼굴이 왜 그래? 풍선감을 너무 씹어서 턱이 부었나 봐. 정말? 너랑 풍선불기 대결하려고 풍선껌도 가져왔는데. 으아! 풍선껌은 이제 그만!
어디에 재밌는 일 없나. 어? 어? 와, 예쁘다. 엄청 크다. 룬, 너 진짜 잘 본다. 이 정도쯤이야. 우와. 룬, 나도 비눗방울 불어볼래. 싫은데?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어, 이리 줘. 돼. 이 달라. 아, 내 비눗방울. 잭, 너 때문에 다 쏟아졌잖아. 어떡할 거야? 네가 처음부터 양보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너무해, 론. 뭐라고? 얘들아, 론, 잭.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잠이 못 자겠냐? 뭐야, 비눗방울 있잖아. 꼬맹이들처럼 저런 게 뭐가 좋다고? 어, 그래,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좋은 생각이 났다. 흥, 멋지게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는데 앞으로 잭이랑 절대 안 놀 거야. 내가 뭘 잘못 봤나? 맛있겠다. 어떠냐? 나의 위대한 발명품 초강력 비눗방울.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 오래 오래요. 사건이 생겼어. 어머, 다들 하늘에 떠 있잖아. 저건 꼭 비눗방울처럼 생겼어요.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치킨! 온 마을 녀석들을 전부 비눗방울 안에 가둬버려! 꺼꺼!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어, 슈퍼잭,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해둔 거 있지? 어? 저게 뭐지? 얘들아, 비눗방울 폭풍! 야! 와! 와! 고, 고, 고! 고, 고, 슈! 아이고 재밌어! 어래 어래요! 큰일이에요. 이대로는 우주까지 날아가 버리겠어요. 슈퍼카, 특수 회전 바늘로 슈퍼잭을 도와줘.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높여 비눗방울을 터뜨리자. 점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로콜리가 필요하지. 브로콜리의 비타민C, 푸실리의 탄수화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브로콜리 한 개, 푸실리 파스타 20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채소와 함께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브로콜리 샐러드. 비눗방울을 전부 다 터뜨리더니 용서 못해! 받아라! 비눗방울 폭탄! 이대로는 마을이 엉망이 되겠어! 어서 저 막대기를 빼앗아야겠어! 어떡해! 슈퍼 냠냠 파워! 받아라! 안 돼! 이런... 다쳐버렸잖아! 슈퍼잭, 들어보자! 좋았어! 론! 아까는 나 때문에 엉망이 돼서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나도 비눗방울을 혼자만 갖고 놀아서 미안해. 자자, 그럼 우리 이제 사이좋게 비눗방울 놀이 하자. 좋아, 좋아. 꿈나라 기차여.
어? 이제 슬슬 점심 먹을 시간인 것 같은데. 다 준비해 왔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소풍 도시락. 우와. 역시 우리 여봉이 최고라니까. 정말 맛있어요. 벌써 다 먹었잖아. 어? 잠깐, 이건 안 돼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라고요. 엄마, 바다에는 언제쯤 도착해요? 앞으로 2시간은 더 가야 할걸? 2시간이나요? 아빠, 재밌는 거 하고 놀아요. 잭, 이게 다 뭐니? 아빠, 엄마랑 같이 놀려고 가져왔어요. 퍼즐 게임은 어딨지?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여러 개의 터널을 통과하오니 어두워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네. 우와. 아빠, 저랑 퍼즐 게임 해야죠. 엄마까지? 엄마, 엄마. 에이, 두 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전등이 어딨더라? 모두 잠들어 버렸잖아. 아하, 마이크 테스트. 레올레오 레올레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기차는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접수했습니다. 나머지 승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요. 예. 뚱뚱 치킨, 빨리빨리 하지 못해. 승객들이 어서 잠자오란 말이야. 큰일이야. 아빠, 엄마, 레오 박사가 기차를 훔쳐가려고 해요. 부추만두. 안 되겠어. 나 혼자서라도 레오 박사를 물리쳐야겠어. 좋아, 슈퍼잭 출동이다! 일단 조종실로 가보자. 아차! 깜빡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맛있겠다. 뚱뚱 치킨,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꺼꺼, 슈퍼잭이다. 꺼꺼. 드디어
기차가 내 손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정말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타고 다녀야지. 오래요 오래요. 레오 박사님. 슈퍼잭.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기차 안에 승객들이 위험하다. 시끄러워. 이제 이 기차는 내 거거든. 받아라 수면 광산총. 브레이크를 당기면 되지. 멈춰! 멈추란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바위에 부딪히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역시나 천재야. 오래요 오래요. 슈퍼제 이대로 안녕이다. 슈퍼카, 뒤에서 기차를 멈춰줘. 거리가 부족해. 바위를 키워야겠어. 하지만 아빠 엄마는 잠들어 있는데. 아! 엄마의 슈퍼 냠냠 도시락. 몸에 힘을 키우려면 감자가 필요하지. 감자의 탄수화물,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감자 두 개. 올리브 오일 넉넉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감자구이. 잘 잤다. 어? 어? 기차가 멈췄잖아. 저건 뚱뚱치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들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경찰서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레오 박사가 승객들을 잠재우고 기차를 훔쳐가려고 했지 뭡니까? 하지만 우리의 슈퍼잭이 레오 박사를 몰래치고 기차를 멈춰줬어요. 그런데 슈퍼잭은 또 언제 사라졌지? 네? 슈퍼잭이요? 잭, 구해줘서 고마워.